유경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질병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 유 장관은 소프트웨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서 아직도 왜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유 장관은 단순히 대책을 실행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처절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유 장관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머릿수를 세는 방식의 비용 책정이 이루어져 온 점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국정 현안 과제로 만들어서 범 부처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